까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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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나간다 우여. 유신쇼 유신독설 2부 뉴스까기 네, 2부는 뉴스각입니다.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뉴스 새우 전라 안 쳐보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겁니다. 뉴스각이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 3명이 있는데 뭘 많아요 많기는.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네 누나가 드디어 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네 누나가 취임하면서 이제 그 저기 뭐야 공격 루트를 받고 아줌마들도 많고 하루 종일 그냥 그네 누나만 까더라고. 그네 누나가 뭐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잘못할 거야. 하면서 아무튼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레디 레디 네. 무서워서 정말 무서워서 대통령 하겠습니까? 아주 뭐 시작도 전에 그냥 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그네 누나가 호두 과자 호두도 아니고 말이죠. 아주 그냥 밥 벌어 먹으려고 아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아줌마들이 인터넷상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미친 아줌마들이죠. 자,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임식은 잘 치러졌지만 정부는 아직 완전히 새 정부가 아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때문이다. 협상은 오늘도 헛바퀴만 돌았다. 자, 이제 뭐 가장 그 쟁점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중에 일부를 이제 새누리당은 뭐 창조 과학 뭐 연병 지랄 어려워가지고 창조 과학 아미랄 그냥 부에다가 이양을 하자.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여야 합의기구인 협의기구인 방송통신위에다가 남겨놔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왜 그 창조과학부를 자꾸 가져가려고 하느냐. 돈이 되니까 가져가려고 하는 거다. 새누리당은 지상파와 종편 등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부문은 방송통신위에 남겨두되 지역 케이블 방송과 IPTV 등 비보도 방송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이런 시래기국 같은 것들 봤어. 느낌이 와이요 와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지역 케이블 방송과 IPTV가 뭐냐면 각 채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헬로우 TV 뭐 CJ 쪽 뭐 지역 케이블 쪽에 압력을 가할 수가 있는 파워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파나 케이블이 보도 기능을 있던 지랄 연병 존슨이 15개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케이블 방송과 IPTV의 채널이 몇 번으로 어디에 좋은 위치에 아주 깨끗한 아주 그냥 영양분이 그냥 좔좔좔 퐁퐁퐁 흐르는 곳에다가 처박아 꽂아줄 수가 있느냐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 애들이 이거를 정부 통제에 완전히 그 귀속되어 있는 그런 부서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야당에게 숨기고 할 수 있으니까 자꾸 이 기능을 빼서 당연히 지역 케이블 방송이나 IPTV도 방송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통신위에 있어야 되는데 꼼수를 부리고 있다. 그래놓고는 취임식 전에 왜 안 해줬느냐라고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이시죠. 그네 누나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네 누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을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저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 오니까 침대도 푹신푹신하고 다들 저한테 조아리고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왜 야당 안 조아립니까? 아국방한테 맞겠습니까?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연결해 봤습니다. 문희상
네, 씨가 그럼 대통령께서 그러면은 안 돼, 미호. 찌찌뽕. 네. 아직 성대모사 준비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의당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정희 누나. 심상정입니다. 근혜 씨가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졸라 부럽습니다. 저희 정의롭지 못한 당에서는 회찬이 오빠가 배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배지 좀 찾아주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근혜 누나가 사면을 해주므로써 우리 회찬이 오빠가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입니다. 저희 진보적이지 못한 당에서는 상정이 누나 언니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왜 저의 당과 저 이정희를 초대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 이정희는 TV로 봤습니다. 저도 문희상 옆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사태질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저희는 초대장을 주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저 토론회에서 까지 않습니까? 못 주는 어딜 만져요? 카카. 네. 자, 아무튼 이 새누리당의 꼼수, 그리고 민주당의 항전 계속되고 있는데, 뭐 사실상 봤을 때 이 지역 케이블 방송과 IPTV는 방송통신위의 기능에 있는 것이 올바르다. 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뭐 낙동강 쥐새끼다. 뭐 그래. 아유. 자, 다음 내용입니다. 성장 복지. 이제 키워드를 했는데 잠깐만 뉴스가 임병을. 성장 복지 두토끼 새 정부의 과제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상반될 수도 있는데, 박근혜 정부 정책의 핵심은 성장과 복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1순위로 꼽는 것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다. 국가와 기업만의 성장이 아닌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가겠다. 자, 성장. 뭐 우리 MB각하께서 잘하셨죠. 뭐 저는 임기 중에 대기업을 졸라 성장시켰다. 그리고 강남 부자의 복지를 졸라 발전시켰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MB각하께서는 재벌의 성장과 그리고 강남 부자들의 복지에 신경을 쓰셨고, 우리 이제 근혜 누나는 그러지 않기만을 바랄 겁니다. 잘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떤 저 미친 아줌마, 인터넷상의 미친 아줌마들은 깔거리 깔거리 이렇게 그냥 깔거리를 찾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뽑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잘해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는다면 대한민국 뭐 역사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니까, 보수든 진보든 국민들이 살기 좋으면 좋은 겁니다. 아무튼 성장과 복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경제민주화 다시 거론, 경제부흥 창조경제 수단으로 격화. 경제민주화 다시 거론, 경제부흥 창조경제 수단으로 격화했다. 우리 저 우리 이제 근혜 누나가 좀 쫄았어. 지지자들이 아이 누나 그럼 우린 뭐 먹고 살아? 이해 이해. 알겠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아구빵.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슬슬 이제 배태지를 채워야 되거든. 바뀌었으니까 이제 친이에서 친박으로 바뀌었으니까. 나도. 그래서 그냥 지랄 연병 4분의 3박자로 그냥 흔들어 제끼니까. 우리 근혜 누나가 이제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디로 낙하산으로 보내야 되나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초창기부터 졸라 되거든. 카카. 나이 한 7, 80대신 분이 카카.
끔찍한데 아무튼 이 경제민주화를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요거를 다시 거론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밑에 꾸붕 분들한테 눌려가지고 경제부흥 창조경제의 수단으로 전락할지 격화할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들어갑니다. 박 대통령 일본 역사 직시하며 과거 상처 치유 노력해야 독도 도발 파문 속에 일본 아소 만나서 언급 중일러 3강 포함 6개국 외교사절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 당일인 25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 3강을 포함한 6개국 외교사절들을 차례대로 단독 면담했는데 이제 그 일본이 지난 이른바 다케시마 독도의 날 행사를 시마리지리 아이코 정무관을 파견해서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주목이 되고 있다. 자, 그럼 그 대화를 몰래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독도를 다케시마로 박근혜 안 박근혜 하는 게 사실입니까? 어떠냐? 독도는 다케시마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기 문 잠궈. 예. 아유! 아니 되십시오. 저 옥수 털립니다. 아! 아이고 너! 이거 외교! 아우! 네. 이거 좀 사절이 좀 더 통신이 좀 마비가 됐습니다. 잘 대화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사절단 연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북한에 있는 자원 쌀 주고 석유 좀 주고 다 뜯어가는 거 맞습니까? 다시 네 시퍼러면 다시 대가 주고 가요 나 허야야. 아 그렇습니까? 대가를 헐값으로. 아우 뜨거워. 다시요. 아유 아이고 너 이빨 두 개 나갔습니다. 아우. 네. 자 이번에는 러시아 사절단. 자. 아이고 러시아 사절단 오셨음. 아유 어스키 미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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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키스키 우리 스키 안스키 안스키 우리 좀 나로 미안했스키. 아이고 두 방 날렸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대십시오. 아스키 아파스키 아스키. 아이고 나로 저 아유 다 터졌지 않습니까? 아스키. 네. 자 아주 외교 사절단과 아주 제대로 토론 좀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외교비서관의 미국통 김영진 내정. 박근혜 정부 1기 청와대 외교비서관의 김영진 외교통상부 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야 이 사람은? 네 미국 제발 밥통만 안 되길 자꾸 미국통 뭐 일본통 중국통 그러는데 자꾸 그냥 쿠쿠밥솥이 생각나. 밥통이 돼가지고 분들이 받아가지고 다음 내용입니다. 문성규 내정자 박사학위 논문 짜집기 의혹. 아유 이분은 뭐 의상 기술이 있나봐.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대기업 연구원들의 논문을 짜집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25일 윤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지난해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소속 연구원들이 참여한 논문이 서론부터 연구 방법, 연구 결과까지 상당히 부문이 유사하다고 하셨는데요. 후보자에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후보자 나와주세요. 예, 후보자입니다. 이게 저 논문이 말이죠. 그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소속 연구원들과 비슷한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그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예 조금 뭐 비슷할 수 있지 않나. 아니 그게 무슨 개소리. 아니 그게 뭔 개. 아니 에?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이고 유신님. 그러니까 제가 그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가지고 이게 좀 예, 논문이 비슷할 수도 있다. 아! 뭔 개소리야. 자, 아무튼 정말 그 장관 내정자분들 좀 100% 깨끗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기 그 장관 자리가 이게 작은 자리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그 똥 냄새 풍겨서 되겠습니까? 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다 소식이 박근혜 누나 소식밖에 없어요.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본격적인 집무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열심히 하지 마 누나. 아 우리 저 MB 형도 저기 뭐야 열심히 하루에 4시간. 아 너무 열심히 하면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적당히 좀 쉬고 운동도 하고 좀 TV도 보고 좀 너무 열심히 하면 또 저기 아 저 우리나라 또 16대 강 한 거 아니야? 여러분 4대 강으로는 부족합니다. 16대 강을 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뭐 아무튼 뭐 국무총리 그 뭐 그 서명도 하고 뭐 했다고 그러던데 아주 쉬엄쉬엄 하세요. 너무 빨리 하시면 또 16대 강 뭐 24대 강 뭐 이런 자, 다음 내용입니다. 50대 남 자 50대 남자가 광화문에 박정희 캐딜락 두고 사라져 궁금증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25일 한 50대 남성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전에 탔던 캐딜락 승용차라며 광화문 광장에 승용차 한 대를 가져다 놓고 사라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 씨는 이날 오후 4시 25분께 캐딜락 승용차를 트럭에 싣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나타나 지게차를 이용 이순신 동상 앞에 승용차를 내려놓고 떠났다. 박 씨는 시민들에게 이 차량을 박 전 대통령이 탔던 차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가 심하게 훼손된 이 차량은 앞부분에 봉황 두 마리와 무궁화가 그려져 있는 청와대 표장에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생전에 캐딜락 프리트우드 68 리무진을 방탄차로 개조해 의전 차량을 이용했다. 이 승용차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게차가 광장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광화문 광장의 유리바닥이 일부 파손됐다. 경찰은 현재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사라진 박 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 자, 박 씨 연결해봅니다. 자, 박 씨 아저씨. 예, 박 씨 아저씨예요. 예, 저기 왜 이 캐딜락을 그 갖다 놨습니까? 아, 버린 거죠. 아이고, 둘 데가 없어가지고 난 이것도 부모는 누가 비싸게 살 줄 알고 뒀더니 그냥 어? 사가지도 않고 있어 그냥 버렸슈. 가져가라고 딸이. 아, 그러면 예, 따님이 가져가라고 갖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따님이 좀 몰고 가시라고. 예. 아, 정말 그 저 광화문 이순신 동상에다가 차를 버리고 갔어요 지금. 아 이게 좀 무슨 의미가 이제 일단 뭐 아버지 차니까 갖다 써라.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거기다 갖다 버린 취임식을 앞두고 버린 걸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일단 버리고 왔는데 광화문 광장의 유리바닥이 파손됐으니까 물어내야죠. 박물관에 기증을 하든가. 훼손이 많이 됐어요. 막 때린 것 같아. 자, 이거에 대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통 나와주세요. 뭐야? 내 차를 보고 됐으면 똑바로 보고 됐을 거 아니야? 땡크로 밀어버려! 그럼 잡아와! 뭐야 이거 지금? 내 딸 조치라는 거야? 고춧가루 뿌리는 거야? 님자 뭐야? 똑바로 못해! 전투기 뛰어! 반드시 잡으라고! 개심하구만. 이 말이야 보관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자, 보관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것도 맞게 생겼나요? 자, 유신 독설 2부 뉴스가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콩나물밥 먹은 보훈 주민 구토물에서 농약 성분 검출. 아이고야, 이게 지금 예, 충북 보훈에서 콩나물밥을 지어 먹은 뒤 집단으로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주민들의 구토물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보훈경찰서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원으로부터 환자들의 구토물에 메소밀이라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 이 농약이 음식물에 들어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메소밀은 주로 진딧물과 담배나방 방제에 사용하는 원예용 살충제다. 무색무취하면서 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물 조리 과정에서 실수로 농약 성분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농약을 넣은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무색무취? 이거면 위험하죠.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없고 먹으면 끔찍한데 이거. 진짜 이거 누굴 믿어야 돼? 그러니까 불만이 있으면 거기다 농약 살충제 타나 보면 죽는 거 아니야. 어? 아이, 국밥 좋아하신 분 또 한 분 있는데 지금 큰일 났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카카. 국밥 통령입니다. 제가 이제 마음껏 국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이런 사건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국밥 좋아하시는 분이 지금 나가셨는데 큰일 났네요. 이거 은수저로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저 동네 장치 할 때는 은젓갈 은수저를 한번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국감 방해 혐의에도 이현동 국세청장 불기소.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국정감사 때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청사 출입을 막은 혐의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된 이현동 국세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11일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9년 태광실업 기획세무조사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폭로한 안 전 국장을 국정감사장 옆 사무실에 데려와 간담회를 열려고 했다. 그러자 국세청 직원들은 엘리베이터를 차단하고 계단을 봉쇄하는 등 안 전 국장의 출입을 막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 청장의 지시로 봉쇄가 이루어졌다며 이 청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폭행 협박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청장이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자, 국세청장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합니다. 잘 막았어. 아, 정말 이게 뭐 국세청인지 국정원인지 국정원 댓글 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막아! 우셔! 우셔! 차단해! 미시! 정말 짱인데요. 이거 뭐 국세청인지 경찰청인지 알 수가. 힘이 좋은가 봐요. 국회의원들을 그냥 뭐 다 막고 그러는 거 보면은. 그런데 이제 청끼리는 또 통한다고 검찰에서는 오케이 오케이. 예, 아주 그냥 지랄 짝짝꿍이 잘 맞네요. 청끼리 말이죠. 아무 말 조심해도. 네. 자, 아무튼 국감방해 혐의에도 이현동 국세청장이 불기소됐다는 살아남았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검찰 한진중공업 농성 김진숙 등 5명 영장 신청.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고 최강서 씨 시신을 운구해 농성을 벌인 노조 간부 5명에 대해서 경찰이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5일 최 씨 시신을 영도조선소 안으로 옮겨 농성을 한 혐의로 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 노조 지도부 5명에서 구속영장. 정말 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벌써 몇 번째야 영장 청구된지. 고생하십니다 진짜로. 근데 여기 저 한진중공업 타결됐다고 하지 않았나? 물러가야지 이것도 업무방해도. 자진 출정해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이 한진중공업도 해결됐다고 하면 또 뻥 터지고 해결됐다고 하면 뻥 터지고 이건 뻥이요도 아니고 무슨 뻥쟁이도 아니고 정말 국민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아주 그냥 자, 아무튼 뭐 한진중공업 사태도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최필립 이사장 대통령 취임일에 왜 전격 사임했나. 선물이지 뭐. 에이, 설마 대통령 되겠어 하다가 되니까. 예, 대선 전국된 사퇴 압박에도 정치 휘말릴까 꿈쩍하나. 작물 논란 등 잠재우기 위해 시점 잡아 실행한 듯.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일인
25일 저녁 돌연 사임한다고서는 그 배경에 관심이 끌린다. 최 이사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된 팩스 전송문에서 지난 대선 기간에 정수장학회에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며 그동안 이상장직을 지키고 있던 것은 자칫저의 행보가 정치권에 말려들어 본의 아니게 정치권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됐기 때문이다. 어디서 개수장. 예, 내가 보기엔 그거 같아. 에이 설마 되겠어. 설마 했던 사람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최 이사장은 당시에도 지금 현재 누구도 이사장직에 대해 그만둬야 한다 혹은 해야 한다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대통령이 내려가세요. 에이, 정성. 대통령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예. 자, 그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문희만 엄마품. 경기도 김포시에서 전국 초등학교 실시되고 있는 중인 돌봄교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확대 시행할 경우 문희만 돌봄교실이 된다. 밤 10시까지 연장하고 고학년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학교에서 이제 돌보는 거죠, 애들 이제. 뭐 부모님 올 때까지 이제 공부도 가르치고 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드물게 고학년 돌봄교실 설치대가 있는데 자격을 갖춘 강사가 맞는다고 하는데 그런 정원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돌봄이 아니라 유치장이다. 자, 324번 학생 엄마 왔어요. 네, 송치합니다. 엄마! 자, 집으로 수감하겠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돌봄 교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력 확보나 그런 뭐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이 안 된 후에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영치돼 있는 거지 이제. 딱 갔는데 담당 선생님이 애들아 안녕 밥은 시켜 먹자 오예 나 바빠요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거죠. 네, 초등학교 돌봄 교실이 아니라 초등학교 영창, 네, 초등학교 교도소, 초등학교 유치소, 구치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예비병 언론의 정책 하나만한 정책은 좀 잡아라 잡아줄 텐데.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신독설 2부 뉴스각입니다. 3부는 시청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검사장 30여 명 모임, 검찰개혁안 논의 본격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연내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가운데 전국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들이 25일 한자리에 모여 개혁안의 취지와 후속 조치 등에 관한 논의했다. 자, 한번 이 대화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야, 아 노무현 때가 좋았어. 야, 막 우리 그때 막 나와가지고 막 검사가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랬잖아. 아씨, 아 그때가 좋았어. 아 졸라 무서워. 아씨, 아우 야, 형 저 변호사 개업할까? 아유 그것도 정관에 와, 아씨 짜증나. 아씨,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예, 노무현 때가 좋았어. 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때는 막 TV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대통령이 검찰한테 현직 검찰한테 막 막말 듣고 지금 이쯤에서 막 하자는 얘기지요. 예, 까지 나갔는데 예, 좋은 세월이 다 간 건지 아니면 눈 가리고 야옹하는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치루어진 이탈리아 총선 출구조사에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중도좌파인 민주당이 승리한 할 것으로 예상됐다. 25일 투표가 끝난 뒤 뉴스 채널인 Sky TV 이사와 국영방송사인 RNR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중도좌파 전 진영이 30% 중반의 지지율을 얻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중도우파인 자유국민당을 앞선 것 같다. 이 저 베르스코니는 아주 사람이 뚱땡이 같은 영감탱이가 아주 살아있네. 자, 이탈리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나와주세요. 따까빨라 스페드라타 까브라타 스페라 멕시코인데요? 에스케 테라세키야 그냥 스페라타
베라크스코니 또 너무 사기꾼 스프라테키 영감탱이 또 남은 주정이 찢어버라 깨마까로바 따빠까 스프라그라 또 그냥 존슨을 그냥 다 대기 따빠깔라 버스깨라 따브라라 네 이탈리아 언어가 준비 아무튼 저 베를루스코니 아주 그 MB와 샘 닮은 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프랑스와 프랑스의 사르코지와 삼형 글로벌 삼형제였는데 이번에 빨리 골로 갔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고양이님께서 주신 소식이네요. 장관 임명되더니 과태료 슬그머니.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과태료가 밀려 차량까지 압류됐다가 외교부 장관에 내정되자 밀린 과태료를 낸 것으로 25일 확인해 국토해양부와 민주통합당 심채권 의원 등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지난 2012년 6월 과태료가 밀려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압류됐다. 차량까지 압류됐지만 윤 후보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올해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장관 지정이 되니까 자, 이 세금 내고 하려면 좋은 방법 생각했네. 요거 다 장관 지정. 저기 장관 지정 됐습니다. 오, 세금 다 낼게요. 네, 취소됐습니다. 소용 아니야. 소용 아니야. 이게 장관이냐, 진짜.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장관들 다 왜 이래. 왜 이런 민인, 왜 이래, 진짜. 아, 왜 이렇게 찌질해. 어? 아니 논문 베끼는 거 논문도 짜짓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러시면 안 되죠. 어? 이러시면 안 되죠 정말. 이렇게 찌질하게 그러시면은 정말 아우 스말 너무 하신다 스말 짜증. 자 그러면은 일단 주요 사안들은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러면은 돌 칼럼으로 가겠습니다. 돌 김용옥 선생님의 박근혜의 미래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 선생님. 돌이에요. 어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짠!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최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이 중요한 것이다. 인수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내뱉었던 공약들이 슬금슬금 쥐새끼처럼 똥꼬에 나오던 똥이 쑥 들어가듯이 점점 MB 스타일로 편질되고 있어요. 이런 새우젓 같은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시베리아, 이런 산세베리아, 이런 개새 같은 짓거리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짓은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쥐새끼 한 마리가 5년을 그렇게 헤쳐먹었으면 됐지. 이제는 말이죠. 집안에 여자를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을 바꿔야 돼요. 나라의 여대통령을 잘 들여서 대한민국이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행복해졌다. 이런 주둥이를 나불나불 되는 것을 들을 때가 됐다 말이야. 아니면 개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쥐새끼처럼 살지 말고 사람답게 대한민국의 대통령답게 정말 18대가 아니라 18대 대통령으로서 역사의 길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또올 칼럼이었습니다. 자, 이번은 해외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뉴스가기가 세계에서 최강의 또 특파원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과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멕시코 들어갑니다. 멕시코 시티 나왔어요? 그래, 또로 말았다.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 나오기 힘든데 한국에서 여자 대통령이 나왔다. 라따라따라따라그라또 그네 누나 이쁘지 얌전하지 지적이지 수첩 그만 봐라. 누나 수첩 달게다 전자 수첩이라 써라. 라따그라또 이제 수첩 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국민 생각하면서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래라. 아니면 나도 뭐 좀 사줘라. 맨날 수첩 본다라 또라또 언제 쓰고 있나 바쁜데 브라또 잘해라. 알겠습니다. 자 멕시코였고요.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나와주세요. Bonjour, mademoiselle. Quand est-c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un peu de temps? Je suis en train de faire un peu de temps. Es bras, por cansin gatan zeker brus, be grunum ki pora eso bira bario, pora eso pate pache brur, bas ke gran tudum se ki chise ki gatan nomdir. As bruas, songo e bru.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독일로 가겠습니다. 독일 민헨 특파원 나와 주세요. 어, 후, 살 바꾸네. 잘해. 무슨 못 하면 또 저기 파쇼. 그냥 푹푹. 아, 어, 여자다. 소형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스키, 고호프, 어서야, 헤게스키. 어서 나로 우리가 터트렸다 스키. 그네도 속을 나나 스키. 어서 서서해 스키. 우리가 많이 사달라 스키. 가서 위에서 빵빵 다 터지겠다 스키. 잠수함 뻥 스키. 어서 배 뻥 스키 스키 스키. 우리가 많이 스키. 어서 그네 짱 스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 오사카 나와주세요. 건다와. 아 박근혜 대단하네. 여성 대통령이너 자랑스럽겠네. 그런데 밑에 놈들 후진해 많이 후진해. 이러다가 쥐새끼 되겠네. 고나카나나. 아 주의하고 쥐새끼들이너 지약이너 지덧이너 댕강댕강 썰어내라. 언더니 가나가나 축하됐어요. 스카이. 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나와주세요. 중국 나와주세요. 다시 니시팡어머 마부시 마군의 도사셔 짱됐다 떠해요. 아야 멋있고 떠셔요. 근데 북한하고 친하기지만 아야이 우리랑 친해 아야이 다만 허셔이베 잘 보여 떠해. 안 보이면 알지 떠셔이 허야이 우리 잘 우리 잘 나가이 나 하셔요. 코바마랑 친하게 되지 만나다 가셔요. 삐진다이 떠셔. 네. 자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겠습니다. 중동 이란 나와주세요. 알라알라 우리는 새우 젖됐다. 알라알라 살려달라. 북한부터 알라알라.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나 나와주세요. 나 우와 바바 내 별나 바보 내가 바바 우가 우가 바바 박근혜 하고 우와 우리 원조 좀 줘 우가 라 바가 내 바바 가나 초콜릿 줄게 막아봐 더 뽀뽀해 빨라라라라. 자 이번에는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자 북한 평양 나와주십시오. 여기는 평양이다. 우리 북에서는 불가능한 여자 동무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경이적인 일이다. 우리는 수컷 돼지 새끼만 주룩주룩 나와서 대를 이어 수태지만 앞잡이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태지를 거세하여 암컷으로 개량종으로 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운동지의 떡구녕에서 핵실험을 할 것이며 주둥이에 암컷 바이러스를 침투시킬 것이다. 이런 개드립은 어디서.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화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루오가 가 있는 화성 나와주세요. 쭉쭉쭉쭉쭉쭉쭉쭉 박근혜 쭉쭉쭉쭉 취임 축하 쭉쭉쭉쭉. 근데 쥐 새끼는 잡냐? 쭉쭉쭉쭉쭉 개 안 잡으면 쭉 너도 쥐다. 네 알겠습니다. 아우 머리 아파. 애들이만한 머리가 아프네. 자 이번에는 대통령 칼럼입니다. 오늘은 또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통장님
예, 맞습니다. 맞고요.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시지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잘 봤습니다. 뭐 7만 명의 뭐 평범한 시민들이 모인 자리 정말 멋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겉만 번들르르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 많고요. 예, 겉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국민 대통령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아무튼 잘 5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도 안 비슷했어요. 이런 예인병을. 목이 좀 갔나? 예, DJ입니다. 아, DJ래? 이 새끼들이 어디서 지금 목 상태 안 좋고 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고 있는 새끼가 어디서 안 비슷하고. 야, 이 후라지야야. 네가 한번 해볼 새끼야. 행동하는 성대모사. 이 새끼가 어디서 오른놈 새끼가 어? 이 새끼 40, 내년이면 40이 새끼 후라지. 예, 저런 싸가지 없는 놈들은 군대를 10번을 보내야 됩니다. 어디서 싸가지 없는 놈이 목 상태도 안 좋은데 애들 치고 있는데 이 새끼야. 오른놈 새끼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유신독설 2부 뉴스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미친 아줌마들처럼 무조건까지는 않습니다. 그게 시사의 기본입니다. 무조건 자기 정파나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까는 미친 아줌마들 경찰에 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미밥 좀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각에서 마치고 3부 시청자 의견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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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나간다.